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차주분께서도 염화칼슘이 묻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차량을 띄워가지고 차량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하부에 있는 각종 커버리드를 탈거한 모습인데요. 차주분께서 걱정하셨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염화칼슘이 많이 묻지는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가 있는 자리는 이렇게 깨끗하지만 커버가 없는 자리들은 이렇게 눈이나 약간의 염화칼슘이 묻어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부위들은 저희가 모두 알코올 세척으로 깨끗이 청소한 뒤에 시공이 되어지고요. 염화칼슘이 묻어도 저희가 깨끗하게 세척 후에 시공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신차일 때 곧바로 시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에 신차 탁송을 해주시면은 무료로 신차 검수도 해드리고 아까 말했듯이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를 보호하시기에는 더 효과적이랍니다. 하부에 있는 모든 스틸 부위, 시공되는 부위들은 저희가 알콜 원액을 이용해서 모두 세척해드리고 있어요. 염화칼슘이 묻어있는 자리만 닦지 않고 모든 시공되는 부위들은 전부 다 빠짐없이 저희가 알콜 세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줘도 이 알콜 세척이 되지 않으면은 좋은 코팅이라고 할지라도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은 전처리 작업으로 알콜 세척을 섬세하게 깨끗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콜 탈취 후에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 완료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공될 부위, 시공하지 말아야 될 부위 정확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2021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하부를 보시면 모든 전처리가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정비해야 될 볼트류들, 전자 센서 기기, 커넥터들은 모두 다 마스킹을 저희가 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마스킹이 완료되면은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바로 이 녹화난제 적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2021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같은 경우는 하부 뒤에를 보시면 용접 부위에 전부 다 코팅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순정일 때 제조사에서 아예 시공이 돼서 나왔네요. 네네, 아주 훌륭하죠. 근데 반면에 앞을 보시면 앞은 또 안 돼 있어요. 앞은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뒷면은 그러니까 돼 있는데 앞부분들은 조금 뒷부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용접되어 있는 부위에 이 환원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도색이 전체적으로 도색이 돼 있는데 용접 부위는 도색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부분은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부위들을 저희가 세라믹 원더 코팅 전에 녹환원제 적용을 모두 다 해드릴 거고요. 환원제 적용 후에 세라믹 원더 코팅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앞부분 모두 제가 녹환원제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 완료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지금 하부를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의 마스킹은 다 전부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볼트 너트류들은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하부를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부 커버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부터 커버 있는 부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끝 엣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호해줄 수 있는 커버가 없어요.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어떤 차들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화칼슘이라든지 하부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 이런 엣지 절단된 부분들이 보호받기 힘든데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들은 이제 스틸이에요. 아니 스틸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녹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제외를 해드렸고요. 그 뒤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스틸이기 때문에 시공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이너왁스 시공이 남아있는데요. 이너왁스는 언더코팅 후에 꼭 필수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홀 안쪽 사이사이에는 안쪽으로는 이 코팅제가 시공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 안쪽에는 이너왁스를 360도 회전시켜가지고 내벽에 코팅을 꼭 무조건 해주시는 게 모두 부식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후스 노즐을 길게 집어넣어서 짜주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홀 전체 지금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와서 보여주시면은 이 안쪽 전체 튀어나와 있는 부분 말고 이 안쪽 사이사이까지 전부 다 내벽 코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너왁스를 노즐을 깊숙이 집어 넣었어요. 이쪽까지. 자 그리고 코팅제 시공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마 좀 설명해드리기가 좀 편하겠네요. 지금 이쪽 전체 안쪽에 홀 안쪽에 이렇게 코팅이 전부 다 시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021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하부 코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차량 입고 시켜주시면 서비스로 많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이 입고되면은 시공 전에 용접 부위로 환원제 적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왜 적용해드리냐면은 코팅이 시공되고 나면은 이 안쪽에서 녹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 전에 완벽히 녹을 차단시켜주고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앞엔다 겹벽이죠. 앞엔다 겹벽에는 저희가 방음 풋매트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공 후에 볼트류들은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으로 쉴딩 처리를 한 번씩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볼트류들 수많은 볼트가 있죠. 그 부위들을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으로 쉴딩 처리해드리고 있고요. 방금 전 영상에 보셨듯이 마지막으로 홀 안쪽 사이사이 이너왁스를 서비스를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캔으로 그냥 칙칙 뿌려서 그냥 단순 보여지기식 퍼포먼스식이 아니고요. 에어를 이용해서 360도 회전해서 골고루 다 내벽을 코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26세 이상이라면 저희가 누구나 무상대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부 코팅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는 시간이 뭐 한두 시간짜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아침에 들어와서 아침 9시에 시작하면은 지금 이 차는 벌써 지금 저희가 4시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보셔야 되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차를 맡기시면은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차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제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착이 남아 있습니다. 얼른 장착해서 차주분께 차를 이제 인도해 드릴 거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셔서 상담 및 문의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대표번호 1688-2516입니다. 세라믹 원두 코팅 시공, 유리막 원두 코팅 시공, PPF 시공 전부 다 최상의 제품으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하신다면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